수원시 교동의 한 식당입니다. 5년째 홀로 이 식당을 운영 중인 고명자 씨는 지난달 수원 네 번째 확진자가 다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자가격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았거든요. 접촉자로 분류돼 보름 동안 가게를 닫은 건 물론이고 확진자 동선의 상호가 공개돼 손님의 발길이 더 뜸해졌다는 고씨. 날마다 곳곳을 소독하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소독은 했느냐, 뭐 어쨌냐, 손님이 그리고 막 물어보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좀 따가운 시선으로 좀 안 봐주시고 전에처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원시가 고 씨를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확진자 동선의 상호가 공개된 가게에 대해선 위로금 명목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기탁 성금 등을 활용해 업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겁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10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한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한도액을 1천만 원 높였습니다. 이미 특례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보증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공무원을 지원해 2주 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대출 과정에서의 수수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에서 4억 원을 확보해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1%를 1회에 한해 지원하겠습니다. 3천만 원 특례보증을 받으면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이 절반으로 감면되고 현재 10%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행사도 7월까지 연장됩니다. 수원시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아웃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 사회적 거리 함께하기 캠페인을 펼쳐 골목 상권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수원시 내 소상공인 업체는 5만 8천여 곳, 종사자는 11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원시 추경 예산안은 26일부터 시의회 심사에 들어갑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진입니다.